요게 이제 두 과학인데, 이제 피렌체에서 말년에 이제 완성한, 그래서 이게 원제가 이제 이겁니다.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논의와 수학적 논증. 여기 이제 이거 보면은 디스코시에 데몬스트라치오니 뭐 이렇게 되죠. 이게 수학 뭐 이제 그죠? 요게 우리말로 옮기면 대충 이런 거고, 줄여서 새로운 두 과학이라고, 내지는 그냥 두 과학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1638년에 나왔고, 요게 이제 네덜란드 레이덴에 출판했어요. 로마에서 그게 된통 당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 내고 이제 옆 동네 가서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정 책 헌정한 것도 여기 이제 로마주 프랑스 대사했던 노아유 백제한테 헌정을 한 거예요. 이책 내용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 그 이거도 앞에 썼던 대화의 등장인물이 똑같이 등장해요. 살비아티 사그라도 심플리치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갈릴레오 본인이죠. 그다음 이거 이제 편드는 사람이고 단순 무식한 애고. 이네 명이 이제 나흘간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화랑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날 내용이 이제 고체의 강도, 뭐 크기 다른 고체 넓이 비율, 부피 비율 이제 이런 거고. 진공성 물체 낙하 이런 이제 이게 있습니다. 여기 그 아까 얘기했던 이게 사고 실험 내용이 좀 나와요. 두개 묶어 놓으면은 이게 지금 그런 모순이 생기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사기쳤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 둘째 날 이제 원기둥, 각기둥의 강도.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거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런 게 나와요, 여기에. 셋째 날이, 요게 이제 핵심인데, 자유낙하하는 물체 운동. 요거 이제, 여기는 보면 거의 정말 수학 교과서처럼 뭐 이렇게 뭐 정리, 법칙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속력 일정한 운동, 일정하게 가속되는 운동. 그러니까 밑으로 자유낙하하는 거는 속력이 시간의 정비를 해서 빨라지면서 일정하게 가속된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 놨고, 마지막에 그거를 수평 수직 운동을 잘 콤비네이션 하면은 요게 이제 그 투사체 운동이 이게 포물선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그두 과학, 두 과학이 뭐냐면 고체 강도에 대한 이론하고 낙하 법칙하고 그게 이제 새로운 두 과학이에요. 여기서 지칭한 게. 이 중에 그 재밌는 게 요거 거인은 가능한가? 이게 그 실제 대화에 실아 저기 두 과학에 실려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걸리버 여행기나 이런 거 보면은 사람 사이즈가 그대로 이렇게 커진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제 거대 로봇 같은 거, 인간을 닮은 거대 로봇도 인간하고 똑같은 형상인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커지죠.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 원리가 이게 길이가 두배 되면 단면적은 네 배인데 부피는 여덟 배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자체 무게는 그럼 여덟 부피에 비례할 테니까 자체 무게는 여덟 배 증가하는데 그런데 이게 체중은 부피에 비례하는데 버티는 힘은 단면적에 비례할 거잖아요. 이게 단면적이 얼마나 예를 들어서 뭐이 단면을 서로 이어주는 뭐 이제 뭐 갈릴레오 표현하면 섬유질 거기에 관계가 있을 테니까 대체로 버티는 힘은 단면적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길이가 계속 커지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는 세제곱에 비례하는데 버티는 힘은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동물 말고 이제 큰 동물의 뼈는 작은 동물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두 과학도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보면 이제 큰 뼈는 길이와 굵기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 보통 사람과 뼈의 생긴 사이가 같다고 하면 뼈가 훨씬 튼튼하고 단단한 물질이 되어 있어야 된다. 같은 식으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보통 크기 사람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약해서, 그러니까 키가 비정상 커지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부서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작아지면, 덩치가 작아지면 비례 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면 덩치가 클 때보다 힘이 더 세다. 상대적으로. 그죠? 왜냐하면 이게 무게가 자기 체중이 세제곱으로 줄어드니까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개는 같은 크기의 개 두세 명 등급까지 있지만 말은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미가 이렇게 자기 체중에 몇 배를 들어 옮기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이유죠. 그래서 공룡 같은 것도 이렇게 몸집이 막 커질 때는 그게 그냥 이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자기 체중을 지탱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게 지금 여기 뭐 예시처럼 이렇게 그 뭐 우리 사이즈의 해부학적 구조하고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둘째 날 토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또 하나 이제 갈릴레오 사고 실험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 공을 이렇게 빗면에다 이렇게 그 굴리면 마찰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굴리면 이게 내려갔다가 똑같은 높이로 이제 올라가겠죠. 마찰이 없으면. 근데 이 빗면을 한쪽 빗면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 각도를 늦추면은 그러면은 공은 계속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 각도가 내려가면은 이 오른쪽으로 이동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지게 됩니다. 같은 높이로 올라갈 테니까. 그럼 만약 이거를 오른쪽 빗면을 이렇게 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도 이제 갈릴레오 대표적인 사고 실험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공이 이 빨간 선까지 가기 위해서 무한히 이렇게 굴러가게 될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이르게 되죠. 마찰이 없으면 구슬이 무한히 멀리까지 굴러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안 맞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왜냐하면은 접촉 기동자 필요 없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따르면 운동을 하려면 접촉 기동자가 밀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도 마찰이 없으면 그거 없이도 그냥 이렇게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화에서 얘기했던 그 지구사전 얘기할 때 나왔던 상황, 정지 상태, 운동 상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가만히 냅둬도 그냥 계속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접촉 기동자 없이. 아리스토텔레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관성인 거죠. 관성. 관성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성의 실질적인 내용을 발견한 사람이 갈릴레오인 거예요. 이런 사고 실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투사체 운동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두 과학의 그 이제 셋째 날, 넷째 날에 나오는 건데, 자유낙하할 때 이제 낙하 속도가 시간에 정비례한다라는 거. 이게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1초가 지날 때의 속도하고 2초가 지날 때 속도하고 정비례해서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알아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낙하한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요. 시간의 제곱에. 그리고 수평 운동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수직 운동은 이 지구가 땡기는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작용하니까 힘이 계속 작용을 해서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속 운동인데, 수평 방향은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마찰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속도가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이 다르다. 다르고 수직 운동은 그 움직이는 속도가 시간에 정비례하고, 그래서 이동 거리는 시간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되고, 이 둘을 조합하면은 이제 2차원 포무선 운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러면 포탄의 낙하지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 낙하를 하면 공이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정비례하고 이동 거리는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1초 지나면은 이게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이동 거리는 이게 1대 4대 뭐 9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있고, 근데 수평 방향은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속도의 변화가. 수평방향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그죠? 수평 방향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리만큼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면은 이게 투사체가 이제 이런 식의 운동을 한대요. 포물선 운동을. 요거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게 갈릴레오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아까 봤듯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대포를 쏘면 이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포탄의 낙하지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뭐 전쟁에 도움을 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면 수직 운동은 저렇게 속도가 증가하느냐? 이게 가속도가 있느냐? 가속도가 있다는 게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한 게왜 있느냐? 그 실체는 지구가 땡기는 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를 제대로 정립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걸다 정립한 건 이제 후대 뉴턴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량적으로 이걸 이제 밝혀냈다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제곱이 비례한다고. 이게 갈릴리오 박물관에 있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수직으로 공을 구슬을 낙하시키면 너무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빗면을 만들어가지고 빗면에 굴러내려가는 거랑 이게 밑으로 바로 떨어지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죠? 다르지 않죠. 근데 이제 빗면으로 굴리면은 이게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제 관찰하기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고리 모양의 이게 지금 공이 굴러가면서 이게 이렇게 공이 지나가면서 종을 치게 돼 있어요. 종을 치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종이 위치한 게 이게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공을 굴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공이 이 트랙을 내려가면서 종을 울리는 시간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시간에 거리 제곱을 이동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이 울리는 시계 같은 거 어떻게 옆에 뭐 시계, 진자시계나 이런 거 갖다 놓고 재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갈릴레오 박물관에 가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1638년에 완전히 실명한 상태에서 이제 그두 과학을 내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갈릴레오가 사망하게 되는데 그 죽기 전에 그 이제 당대 또 이제 그 아주 유명 과학자 토리첼리라고 있어요. 그 여러분 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을 법한 이게 뭐그 대기압 뭐 이제 순으로 대기압 적어 뭐 이랬던 분 있죠. 그분이 또 갈릴레오를 또 이제 존경해가지고 갈릴레오 있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고 그 이듬해 1월 8일에 갈릴레오가 77세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임종을 지켜봤던 사람이 아들 빈센초, 그다음에 조수 비비아니 그리고 토리첼리 세 명이 이제 임종을 지켰다고 하고 처음에는 그 산타크로체 성당 아까 봤던 그 성당의 그 이제 구석 예배당 구석에 묻어요. 이게 어쨌든 죄를 짓고 죄인이잖아. 죄를 짓고 가택에 감금됐다가 죽은 거니까 이렇게 뭐 아주 뽀대나게 이렇게 묻지도 못해요. 그냥 구석에 이렇게 묻어둡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영국에서 뉴턴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49년에 아들 빈센초 사망하고 리비아가 59년 사망하고 1703년에 이제 그 조수였던 비비아니가 사망하는데 비비아니가 여기 예배당 옆에 같이 묻혀요. 자기가 이제 묻어달라 해서 거기에 이제 묻히고 37년에 이제 그 본당으로 이제 이장을 합니다. 37년에. 거의 100년 됐죠. 그죠? 42년에 37년까지. 거의 100년이 지나서야 이제 본당으로 이장을 하는데, 이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무덤 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비아니 것도 파내고, 갈릴레오 거라고 딱 파냈는데, 거기 관이 두 개야. 관이 두 개고, 이제 보니까 위에 거는 갈릴레오가 맞는데, 밑에 거는 누구자고 딱 봤는데, 밑에 거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마리아 첼레스테입니다. 마리아 첼레스테. 딸이 이제 같이 묻혀 있어요. 그거를 아마 비비아니가 그렇게 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묻을 때 딸하고 이제 같이 묻어준 거죠. 그래서 이장할 때도 이제 같이 그 마리아 첼레스테하고 같이 이제 묻어져요. 같이 묻어주고 이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체 일부를 이렇게 떼내가지고 따로 보관합니다. 하여튼 덕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볼수 있긴 한데 나중에 이제 피사 대학에서 갈릴레오 학위를 수여하고 300년 뒤에 스티븐 호킹이 태어나요. 1월 8일 날.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막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여기 그 누구야? 비비아니는 그런 얘기했어요. 갈릴레오가 1564년 2월 15일 태어나고 3일 뒤에 미켈란젤로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비비아니가 그럽니다. 아, 이게 미켈란젤로의 전기가 이렇게 갈릴레오한테 온 거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기도 해요.
요게 이제 산타크루츠의 성당입니다. 아까 봤던. 보면 땡볕에 아주 고생스러운 느낌이 딱 들죠. 여기 이제 보면 왼쪽, 여기 이제, 여기, 왼쪽에 단테 상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멋있게 써 있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습니다. 역시 이런 거 보면은, 피렌체는 갈릴레오의 도시가 아니라 미켈란젤로나 단테의 도시예요. 성당 안에 있는 조그만 예배당인데, 성당이 이제 이런 이렇게 굴 같은 거 파가지고 이런 굴을 판다기보다 하여튼 이렇게 조그만 본당 말고 이렇게 사이드로 이런 식의 예배당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배당 여기 보면 여기 구석에 처음 묻었어요, 여기. 여기 처음 묻었고 그래서 좀 확대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되게 좁죠? 되게 좁고, 뭐. 예, 갈릴레오 이제 흉상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묻었던 거예요. 여기 묻었다가, 요게 이제 본당 뒤편을 바라본 거예요. 본당 뒤편. 산타크루츠 성당의 이제 이쪽이 정면이고 이쪽이 후면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면을 보고 있죠. 후면에 오른쪽 제일 끝에 갈릴레오 무덤이 있어요. 갈릴레오 무덤. 그다음에 여기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왼쪽 끝에 미켈란젤로가 있고 이쪽으로 오면서 단테 마키아벨리 무덤도 있어요. 단테 같은 경우는 아마 시신은 없을 거예요. 시신이 있는 게 있고 그냥 이렇게 뭐 표지만 해놓은 게 있고 그런데 아마 단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른쪽 끝에 있는 갈릴레오의 묘비인데 마리아 첼레스타가 같이 묻혀 있다는 표식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같이 딸하고 같이 묻혀 있습니다. 같이 묻혀 있고 보면은 되게 화려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망원경을 들고 있고요. 자,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 이거는 당연히 메디치 벨이겠죠. 그죠? 메디치 벨이고 지금 보면은 이제 여신상이 좌우로 둘 있습니다. 좌우로. 좌우로 둘이 있는데, 이 왼쪽이 천문의 여신이에요. 오른쪽이 기하 여신입니다. 그래서 보면 뭔가 들고 있죠? 천문의 여신 뭔가 들고 기하 여신도 여기 보면 뭔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메디치 별이고, 요게 천문의 여신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태양의 흑점. 제가 망원렌즈를 가지고 간 보람이 이제 이런 데서도 느껴지네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포물선이죠. 보면은, 이게 숫자가, 어쨌든 이게 하여튼 포물선이 된다는 거. 여기 이제 망원경을 들고 있는 모습. 여러분이 산타크루체 성당 가시면은, 갈릴레오 묘비를 보고 사람들한테 아는 척 하시라고. 요게 이제 맞은편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 관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1737년에 묘를 이장하면서 거기에서 신첼부를 떼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산타크루체에서 엄지, 검지, 중지하고 이빨을 이제 떼냈다. 그거를 여기 그 갈릴레오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거는 미들 핑거, 오른손 중지가 이렇게 이제 보관이 돼 있어요. 이것도 뭐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아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뭐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유리관 속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나마 좀잘 나온 거. 그다음 요거는 이제 엄지검지하고 이제 이빨 이제 요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진 여러 장 찍었는데 그나마 제일 볼만한 거. 이게 이빨인가? 좀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갈릴레오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